네, 사실적 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기자, 일단 이번 위헌 확인 심판 쟁점부터 볼까요? 네, 심판 대상 조항은 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해당 조항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것이 핵심 네.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이에 재판관 5대 4의 의견, 이제 합헌 5명, 위헌 4명 의견으로 합헌 네.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합헌 다수 의견부터 볼까요? 네, 이선혜, 이은혜, 네.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5명의 재판관이 합헌 네. 의견을 냈습니다. 네. 통상 헌법 심판에선 크게 네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입니다. 네. 이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이 합헌 의견의 요지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헌재는 먼저 오늘날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네.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헌재는 이에 심판 대상 조항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뭐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일단 헌재는 네. 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네.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립적 입장 위에서 네. 각각의 측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네. 그리고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 네. 복구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네.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이른바 위하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해당 조항이 형사처벌을 통한 명예훼손 억제라는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겁니다. 네. 같은 취지로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형법 제310조 네. 조항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네. 침해의 최소성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네.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고려해서 심판 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시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헌재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네. 이제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한 점 네. 그리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위의 명예, 즉 허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이나 허물을 공공히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네. 들어서 이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주장했던 쪽에선 이제 헌재 결정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손지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개인의 명예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의 명예나 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실을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 자체의 과도함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네 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네.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들 4명 재판관은 먼저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속하는 한 네. 비판 기능은 어떻게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이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 공직자가 표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 소수 의견입니다. 네. 위헌 의견을 낸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허위의 명예와 사실의 적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결국 후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네. 손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법이 유지될 경우 지금과 같이 미투 운동이라든지 학폭 폭로와 같이 이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표현 행위들이 위축될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반성할 동기도 좀 없어지게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그래도 2016년인가요? 지난번 합헌 판결 때보다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2월에 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서 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형법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네. 이제 5대4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더 네. 늘어난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김병철 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또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와 관련돼서도 합헌이라는 결정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위헌이라고 결정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도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합헌 결정을 떠나서 이 네. 오픈넷은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네. 관련 입법안 발의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